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콘텐츠는 먼저 친구들한테 자기소개. 안녕. 다르다. 이게 다르다. 안녕. 이게 다르다. 전문가야. 이게. 카메라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 혜리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안녕. 오늘은 이거 열어볼 거예요. 오늘 이거 열어볼 거예요. 안녕, 헤이즈니 진이에요. 누구예요? 가디용철 TV 용철이 아저씨 할아버지예요. 오늘은 진이가 용철이와 함께 빠방 장난감을 열어볼 거예요. 진이야, 빨리 열어보자. 잘 뜯어주세요. 우와. 역시 선물은 막 뜯어야 되겠지. 오늘은 진이가 용철이와 함께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 거예요. 용철이 준비됐나요?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본체. 오, 본체하고. 이제 퀴즈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처음으로 설명 나가 들어갈 거야, 친구들. 자, 물 나오는 싱크대. 물 나오는 싱크대. 네, 본체가 들어있고. 국물라면, 비빔면, 라면 만들 때 달걀.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달걀. 이게 접시와 라면 누들. 냄비. 라면을 끓이는 냄비. 냄비. 그리고 이거는 튀김기. 튀김기. 아, 새우예요. 새우가 들어있고요. 새우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인형들 있잖아요. 네. 인형 하나를 마음에 드시는 거를 데려와 주세요. 마음에 드는 친구. 포비 친구. 포비. 그냥 난 포비야. 오! 약간 그런 목소리예요. 약간. 진짜? 예. 난 포비야. 자, 하지만 라면을 만드는 거는 제가 아니라 용철이 친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할 거예요.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시작을 하거든요. 나나나나나! 뭐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났잖아? 어? 여기는 맛있는 라면 가게? 언제 여기에 라면 가게가 생겼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보비야, 안녕. 라면 가게 왔으면 손님에게 안녕하세요. 여기가 맛있는 라면 가게인가요? 어서 오세요. 라면 가게예요. 어서 오세요. 라면 드실래요? 네. 여기는 어떤 라면이 있나요? 여기는요. 국물 라면이 있고요. 비빔 라면이 있어요. 계란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와. 저는 새우 라면이랑 새우 튀김을 주세요. 제가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새우 라면하고 새우 튀김하고요. 이상하다. 냄비가 아니라 왜 그릇에다 면을 넣고 물을 넣고 있는 거지? 참 희한한 일이네. 여기 라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끓이시나 봐요. 용철이 씨가 오늘 처음이어서 그래요. 우와, 오늘 냄비를... 오픈한 거예요? 예, 오늘 오픈했어요. 그렇구나. 물을 넣고 라면을 넣어요. 그리고 새우, 살아있는 새우를 넣어요. 우와! 뚜껑을 덮어서 끓일게요. 우와! 맛있는 새우 냄새! 많이 익힌 게 좋아요? 아니면 덜 익힌 게 좋아요? 저는 많이 익힌 거요! 계속할게요. 빠르! 핫 둘! 자, 이렇게 뜨거운 데를 잡고 라면 다 됐어요. 새우가 빨갛게 익었어요. 우와!
빨리 주세요. 자, 라면을 여기 놓을게요. 여기하고 젓가락하고. 젓가락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냄비째 먹는 건가요? 오래 담아주세요. 아, 냄비째 좋아하게 생겨서. 아니라고요, 오해예요, 오해. 이야, 진짜, 진짜 새우라면 같아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돈 안 받으세요? 안돼, 안녕히 계세요. 잘하셨어요.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충분히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본 여러분, 한 처음에 한 1, 2분은 하겠어요. 1, 2분이요? 시작을 하겠는데 아, 네. 계속 두니까 이거는 아이고 생각보다 힘들죠. 아 이건 뭐 이건 뭐. 왜 그러냐면 즐겁게 놀으셔야 되는데 놀지를 않으셔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어린이 친구들이 먹는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출연이에요. 출연회를 드시면 됩니다. 이 언니가 알고 보니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숨기세요, 더 숨기세요. 자, 이러고 걸으시면 돼. 네, 알았어, 알았어. 갓 용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